그러면 잡으면 저 물통에 넣는 거예요? 저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꽃모고 타러 왔습니다. 선장이 너무 빨리 출항하는 바람에 인트로도 못하고 오늘 우럭 치러 왔어요. 날짜는 11월 29일 목요일이고요. 13물입니다. 그리고 만조가 오전 7시 20분. 어라? 초날물이네? 간조가 2시 6분이네요. 항상 쭈꾸미 광어다운샷 위주로 나가는데 어떻게 우럭을 한번 나오게 됐나 봅니다. 소식 접하자마자 바로 연락을 했죠. 우럭 생미끼라고 하는데 채비는 아이고 원투채비네 이거. 저는 준내만권 뭐 무슨 우럭이라든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그 꽃모고 카페에 여쭤봤죠. 거의 오징어를 쓰는데 빨간색 오징어를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살벌하게 생겼는데 오징어를 잘라가지고 식용색도 그걸로 염색을 했습니다. 여튼 그래서 그냥 오징어? 빨간 오징어? 아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정신없네요. 선실에서 자다 나와가지고 추우를 여기 나갔어요. 일단 30포를 먼저 써보고 자 바늘은 기존에 묶어있던 거 이게 세이코 18호 세이코 18호 목줄은 5호 좀 약한 채인가요? 그 소식을 좀 접한 게 우럭이 많이 나온다 군산권에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올해가 우럭이 좀 풍년이래요. 근데 뭐 그것도 올해 가보지만 저 백갑이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물 때 뭐 이것저것 다 맞아야 되더라고. 누구나 다 매번 잘 잡으면 고기가 나만 하겠어요? 자, 빨간 오징어 두 개 써볼까요? 너무 작게 잘랐나? 작다. 막상 쓰려고 하니까 좀 작네요. 그럼 별로 욕심 없는 녀석이 와서 물겠지. 미끼 작다가 안 물리면 뭐. 자 여기까지 세팅은 별거 아닌데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겨울에 제가 손이 좀 많이 시려워가지고 릴링을 잘 못해요. 수족냉증은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어가지고 일반인보다 좀 손발 시려운 게 좀 심합니다. 겨울에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사줬습니다. 뭐를? 전동리를. 플레이지 3000은 사놓고 거의 소장용이 돼버렸죠. 쓰지도 않고 갑오징어에 빠져가지고 올해 낚시를 망쳤어요. 근데 뭐 올해 좀 생각한 게 많아가지고 자 이걸 어디다 고쳐야 되지? 호호 우럭 나왔어.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무데나 걸고 무게 자체는 그렇게 무겁지 않더라고요. 제가 플레이지 3000 들어보고 이 녀석 기종은 바낙스 카이젠입니다. 자 올려보세요. 자 무너진 어초로 진행해 들어갈게요. 또 어초네. 자 무너진 어초 3m짜리만 다닐 겁니다. 그래 어려운 데 가지 마라. 이 형님이 초보다 인마. 뭐 내렸다 올렸다만 하죠 뭐. 아이고. 자, 저는 첫 게스트. 자, 처음에 무너진 어초 바로 위에 떨어지네요. 바로 위에 떨어져? 오늘 어초 위주로 한다고 했었거든요. 에, 걸렸어. 아. 이거 처음부터 이거 채비 털림인가? 와, 털렸네. 자, 지금 이거? 지나간 어초는 거의 파묻혀 있습니다. 아, 틀렸을까? 에이, 불감 끼워져 오네. 터졌어, 아이. 어우, 제로 세팅 잘 됐는데? 자, 5초 타면 바닥 찍고 릴링 한두 바퀴 하고 그렇게 배웠는데 깜빡했습니다. 자, 거의 파묻힌 5초 또 진입하고 있어요. 아, 베이트! 오! 광어였어. 야, 선장님아. 나 초보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오. 바닥 찍고 스테이. 그냥 질질 끌어? 끌면 안 되지. 띄워야지. 어투를 타야지. 한 바퀴 두 바퀴 감는 거지. 바닥에 살짝만 끌어. 살짝만. 자 오르락내리락 가기 싫어서 미리 오징어를 다 끼워서 올라갑니다. 오늘 같은 무창포 바다낚시 선단에 신조 선장님 그 형님도 같이 타셨어요. 근데 영등철로 접어드니까 출항들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껌모가 섭외를 했나 봅니다. 형님 같이 가서 우럭 잡으시죠. 그래서 오늘 즐겁게 낚시를 해야 되는데 전동리를 갖고 와서 삽질 중입니다.
쓰다 보면 늘겠지 뭐. 자, 들고 바닥 찍고 한두 바퀴 감고 들고 있으래요. 자, 무너진 어초입니다. 처음에 무너진 어초? 얘가 찍히는 거는 이거 제로 세팅도 제가 잘 못했어요. 자, 요 정도는 떠 있겠죠, 그죠? 한 바퀴만 더 감아볼까? 25.7m 찍히는데 요거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세팅을 잘못해가지고. 택배가 어제 왔습니다. 어제 오후에. 와, 다이트야. 놀래미. 자, 놀래미는 금어기죠. 자, 올리신 분은 내리시지 마세요, 지금. 센스는 편하다. 아, 라인 컨트롤 이렇게 하는 건가? 아, 제로 세팅 해놓은 게 물속에 저 정도 있네요, 딱. 이야, 이 편한데, 이거? 일단 삽질을 먼저 하고 볼 일이요. 오, 크다! 어? 엉켰다. 아닌가? 움직이는 건가? 오, 방어다, 방어. 오, 사이 좋아! 5자 되겠는데, 5자? 이야. 자, 오늘 뭐 대상어종이 있다고 하면 우럭친다고 하니까 온 거니까 저는 우럭. 자, 23m? 뭐 이 정도 되네요. 이 근처겠죠? 오, 제가 이게 5초 쳐본 게 아직도 긴장감이 있어. 좀 들어라, 무조건 들고 있어라. 엄마는 그러더라고요. 오호, 자, 와. 자, 어? 아, 오, 가고 가고. 뭐지? 자, 터리즈. 어? 장난? 오우, 옆에 조사님 우럭 건지셨어. 아이, 순간 조작. 뭐야? 아이, 진짜. 나는 왜 이런 거야? 와, 색깔. 놀래미. 와, 색깔 진짜 이쁘다. 아, 그 황놀래미 좋은 건데. 그러게. 금어기입니다. 와, 예, 압니다. 예, 금어기에 놀래미는? 예, 압니다. 예, 예. 아, 금어기예요. 자, 금어기인 놀래미는 방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근데 되게 이쁘다. 색깔이. 놀래미는 지렁이 잘 먹는데. 와, 황놀래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이즈도 좋은데 쟤는 잡으면 안 되는 녀석이에요. 아, 오프했다가 해야 되는구나. 아. 자, 어쨌든 첫 입질을 받았습니다. 어우, 잘 나오네. 역시 지느러미 있는 애들이 손맛이 좋아. 어, 채비가 제가 아마 25? 35? 25 이렇게 했을 겁니다. 50, 85cm 정도. 어, 그렇군요. 초기에 원투할 때 이렇게 티천평 기둥줄에 그 목줄이 엉키지 않게 했던 그런 형태인데, 뭐 어떻게든 만들어 와라 선장님이 그래가지고. 근데 껌모는 안 나오면 포인트를 여기저기 옮겨 다닙니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 성실한 면에 바라가지고 친구 먹고 지금은 껌모가 스폰서가 됐죠. 처음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선비를 내고 출조개개 입장으로 탔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선비를 내지 않습니다. 껌모호에는 유튜브를 하다가 한 두 달 전에도 처음 광고라는 게 처음 들어왔었어요. 자, 무너진 어초 슬슬 지지받습니다. 아, 안 돼. 책임 털리지 말자. 슬림지는 바닥 찍고 무조건 띄우고 가세요. 달봉님. 아, 예. 또 털렸어. 아이씨. 아씨, 진짜. 아, 채비 많다 그래. 어, 그래서 분명히 껌모는 대봉이라서 낚시해야지 채널에 스폰서라고 그냥 밝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잡았어. 더블히트야, 더블히트. 아, 저런 걸 잡아야 되는데. 이야, 35는 되겠다.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여튼 두 달 전에 어탐기라는 게 한번 광고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선장 낚시를 주로 하는데 제가 어탐기가 뭐가 필요 있겠어. 배에 타면 수천만 원짜리 어탐기가 있고, 좌대를 타면 좌대 바로 밑에
물고기 있는 걸 탐색을 해서 제가 그걸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원투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미끼를 달고 100m 조금 오바 이 정도는 칩니다. 근데 그 어탐기 성능이 80m까지 핸드폰하고 와이파이로 연결돼가지고 밑에 고기가 있나 없나 테스트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일단 비거리에서도 안 맞고 그 이후에도 다른 것들 좀 몇 개 들어왔었어요. 근데 다 거절을 했습니다. 저하고는 안 맞고 설사 저한테 맞는다고 해도 채널을 지켜보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고 다 고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스폰 얘기를 하느냐, 제가 낚시를 잘 못해요. 근데 꽝친 날도 웬만한 건 다 영상을 올립니다. 어떤 큰 사유가 있거나 뭐 그렇지 않는 이상. 자, 그 중에 하나가 사실성이거든요. 누구에게 낚시를 와서 보여준다고 하면 저거에 거짓이 있거나 그러면 그 누가 보겠어요. 저라면 한두 번 보고 금방 알 겁니다. 그런 것들과 연결돼서 개인적인 주관은 성실하시고 제 기준에 맞아야지 제가 좀 먼저 접근할 수도 있어요. 성실하시면 껌모가 지금까지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죠. 뭐 배질 뭐 이런 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뭐 직접 타보시고 타보셨거나 그런 분들께서 판단하시는 거고, 그 외에 조거의 거짓이 있다든지. 마지막 무너진 호초가 또 하나가 또 있네 여기 있다든지. 다음에 다시 시청하게 다시 들어올게요. 아니면 뭐 기름값을 아낀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이 친구하고 가까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저 친구도 어느 정도는 홍보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갑장이라고 갑자기 가까워지게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친구를 먹고 그래 채널 초반부터 같이 커나가자 해가지고 특히 의기투합이 돼서 하다 보니까 가까워지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부터는 삐 누르면 동시에 입수 부탁드릴게요. 아, 또 5초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껌모가 저의 스폰서가 맞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짜식이 열심히 해요. 굉장히 자 바닥 찍으면 바로 어초 무너진 어초 진입합니다. 자 되도록이면 삐 누를 때 같이 내려주세요. 자 무너진 어초 진입합니다. 자 이번에 뒤부터 진입해요. 자식이 목소리도 좋아. 자 뒤에 걸리는 거 보니까 진입하네요. 오 꼭꼭 찍혀. 아 그래 손맛 봤어. 예, 쭈가문 하다 보면서 크게 느낀 건데 쭈꾸미도 잡는 맛 먹는 맛 전혀 다릅니다. 아니 먹는 맛만 보려면 사다 먹으면 되지. 잡는 맛 비중이 큰 사람들이 낚시꾼이라고 하죠. 거기서 잡는 맛을 아주 중시하는 사람들 미친 X라고 하고 비 와도 가고 바람 불어도 가고. 자 어? 아 있을만 했나봐. 아. 자 에럭스 방생입니다. 23cm 미만은 방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압니다. 에이씨 에럭이 있을만 했나봐. 또 던져도 돼? 네 내리셔도 돼요. 네 좀 더 흘리다 보면 작은 똥 하나 또 있습니다. 회수는 진짜 편하다. 네. 자 제로 세팅이라는 걸 해놨어요. 5m. 자 다 올리시면요 낚싯대를 딱 세우세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이번에는 앞으로 들어갑니다. 긴장되네. 오른손이 좋았다 안 좋았다. 달봉씨 빨리 내려요. 예. 5초 바로 진입해요 달봉님은. 예. 아이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시지. 자, 그래서 릴링을 하다가 컨디션이 안 좋고 하면은 손목이 한번 딱 어긋나면 잘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금방 전에도 이거 난간 잡고 올라오다가 약간 삐끗했는데 조물락 조물락 하면 풀리기도 하고 안 풀리기도 하고. 손맛을 보려면 릴링을 하는 게 최고인데 저도 전동릴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자 5초 진입합니다. 앞에 1초 왜 안 가 뭐 잡고 있어. 아 떨어졌어. 아 떨어졌어. 왜 안 가 뭐 빨리 감았어. 전동릴이니까. 아 저 선장님 답답하네. 전동릴한테 안 감다고. 자 무너진 2m 지금 진입해갖고 꼭대기네요. 아 입질 받았는데 가뜩이나 초보한테 참. 선장님 전동릴이요. 전동릴이요. 신나게 얼핏 높이고 있었는데 빨리 내보셔.
와, 그럼 많이 나온다. 제가 못 잡아서 그렇지 많이 나옵니다. 어, 저 딱 진입하면서 네. 어, 누구 동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왜 아는 척 안 해주세요? 낮출가를 아, 아니. 어? 히트네? 히트네? 아니에요, 그 정도는. 오, 거의 막판에 히트했네? 자, 천천히. 작은 녀석인데, 작은 녀석. 아, 제노프님이시구나. 네. 아이고, 참. 아이고, 왜 놀래미야, 계속. 자, 놀래미 2연타. 아, 가을에 올걸. 아, 놀래미가 빨간색 오징어를 좋아하나 봅니다. 이게 얼핏 보면 혼무시 같아. 금어기니까, 가급적이면. 조심해서. 선생님! 자, 삐 하면 동시에 내리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는, 이런 지시는 잘 따라주셔야 돼요. 이런 어초 같은 거는 선장 지시 안 따르시면 채비나 원줄 이런 게 엉키니까. 그러면. 자, 이번에 뒤로 들어갑니다. 아, 결국은 본인 손해죠. 저 맨 후미의 히트. 광호인가? 맨 후미에 낯이 익는데 누구지? 제노프님은 오늘 뵙고. 제노프님 치즈해주세요. 치즈. 인상 나가도 상관없죠? 괜찮아요? 네. 껌모우의 카페를 또 운영을 하는데 거기 새롭게 스텝이 되셨습니다. 형님 광호. 진조 선장님 애광. 아, 형님 우럭 잡으셔야지 왜 광호를 잡으셔 그래. 형님이 우럭 잡으시다 그랬어. 형님 항상 반대로 나. 나도 안다네. 살살 감아야지. 아까 RPM 좀 높였더니. 감고 있습니까? 예? 불 태우시는 거예요? 아니. 네, 오케이. 자, 올림번호는 내리시지 마세요. 다 지나갑니다. 야, 이거 놀래미야. 아, 놀래미야, 놀래미. 어? 놀래미 아닌가? 와, 진짜 놀래미 3연타. 이거 미끼를 바꿔야 되는구나. 사이즈도 좋아요 또. 아, 나 진짜 이거 쓰러지겠네. 아, 저쪽은 광어고. 아, 나 원피워야 되겠어. 사이즈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자, 여러분 이건 미끼 탓입니다. 이거 오늘 놀래미가 빨간 오징어에 삘이 꽂혔나봐요. 놀래미 매냐, 놀래미. 형님 저 세 마리 째요, 큰 거. 아무리 잡아봐 다 방생이야. 야, 내 속도 상하거든? 아, 이건 미끼를 바꿔야 돼 진짜. 아이, 오, 광호도 많이 나왔어. 어? 자, 준비를 하시고. 자, 삐 누르면 동시에 입속 부탁드려요. 예예. 좀 기다려줘 짜샤. 선장님 채비 안 된 사람 어떻게 해? 자, 어초 진입했어요. 무너진 어초 진입했어요. 채비 하나 뜯기죠. 호까이까 루어 하듯이 대충 긁어서 내렸습니다. 근데 이거 목줄이 있어가지고 자연스러운 액션이 나올까? 어, 뒤에 히트! 동우? 아, 김동우 씨였구나. 저 광어다. 선장님, 저 김동우 씨는 광어 안 가져가. 알았지? 저 케이블 타이 내 거를 묶거나. 동우 씨 안녕! 자, 현재 바닥은 밋밋합니다. 옆으로 좀 빠졌고요. 조금 더 가면 다시 무너지는 초 진이래요. 아, 어초 재밌어. 이르니 광따보다 우럭이 재밌지. 초보인 제 입장에서 보통 27m, 6m 나오네요. 오늘 13물이고 만조가 7시 20분인가 그랬으니까 수심은 같은 포인트는 안 돌겠죠. 껌먼데 여러 번 들쑤시다가 또 다른 데 옮기고. 저는 어초가 한 군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하긴 저 맨 뒤에 있는 김동호 씨도 완전 고수인데, 광따. 저기도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다. 빠졌네. 척 휘었는데. 아. 자. 나도 히트. 어, 나 빠진다?
예. 이거 또 놀랍니다 이거. 와, 나 진짜. 와, 나 환장하시겠네. 이제 접어도 첫 하나도 안 봐. 놀랍인지 알고. 선장님, 아, 나 눈물이 나올라 그래. 이제 절봉 이제 안 봐. 야, 물어도 안 보다 이제 놀래미 네 마리 잡았더니. 와, 이거 진짜 빨간 거 끼면 안 되는구나. 빨간 오징어. 어? 뭐지 얘? 어허, 이 녀석 뭐 다른 것도 또 먹고 나왔네. 어, 야 기다려봐, 빼줄게. 와, 너 이거 어떻게 하냐? 자, 한두 번만 더 흘려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빨간 오징어 쓰면 안 돼. 그러면 뭘 써보지? 밑에는 웜 달았으니까. 흰색 오징어? 오늘 놀래미가 빨간색을 너무 좋아하니까 일단 흰색으로 바꿔봐야 되겠어요. 원투 하려고. 전 원투 미끼는 오징어를 쓴다면 약간은 삭힙니다. 와, 손맛 네 번 봤는데 다 놀래미야. 그게 있네요. 아, 그러니까 조금 무겁고 조작을 처음에 저처럼 삽질을 하셔야 되고, 눈썰미가 저보다 좋으시면 금방 익숙해지시겠지만, 저 같은 버벅이도 여튼 조작이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냥 오징어 사례. 아, 다음 오징어 가겠습니다. 그냥 오징어에 빨간색 오음은 안 먹네요. 어우, 회수는 진짜 편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흰색 오징어를 한번 더 끼워보죠. 이렇게. 이건 껌모 카페에서 알려주신 방법인데, 이렇게 끼우라고 하셨어요. 두 개를 같이. 아, 놀래미 네 마리라니, 이거 진짜. 바람도 없고 날씨는 참 좋은데. 아, 이게 습관이 안 되는구나, 제가. RPM 올리는 거. 너울이 조금 멀리서 조금 있네요. 참, 신조 형님 또 낚싯대 꽂아놨어. 껌모도 저러더니 형님도 저러시네요. 형님 낚싯대를 들고 계셔야지. 그거 꽂아놓은 거지. 선장님 아니랄까봐. 야, 꽂아놓으면 물어와서 지가. 어복 있는 인간은 뭘 해야 되죠? 아, 빠졌어, 씨. 와, 컸는데. 아, 이것도 편집할 거예요, 아마. 오겠죠. 아, 그럼 잘 됐네. 오늘 제노프님 것도 뺏어가도. 다음 오징어 할게요. 아우, 자세가 좋아요, 아주. 마인드 굿이야. 낚시는 힐링이다. 뭐,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고기를 잘 줘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 진짜 좋은 마인드야. 오, 꾸는 다르네. 자, 태클박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야, 뭐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온도 다 있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자, 대부분 트리거 엑스인데 못 본 온도 있습니다. 쉐도 광호음인데 제노프님도 가까이 지내야 되겠어. 자, 여기도 3m 어치에요. 3m? 자, 우연으로 동시 진입이에요. 우연? 우연에 바닥 걸렸네요. 낚싯대 부러집니다. 왜 놀려? 아이고, 이런 거 나왔다. 빨간 오징어를 써야 되겠어요. 입질이 없으니까 재밌네. 재미없네. 놀래미든 뭐든 잡으면서, 아이고, 씨. 놀래미든 뭐든 잡으면서 놀아야지. 네. 밑에다가 이렇게. 아, 꽈지 말고? 야. 예, 알겠습니다. 어, 그렇게 잘 나온다. 같은 오징어에 나오는데? 왜 제노프님은 안 나올까? 저도 안 나올까? 엄청 꼭대기래요, 지금 정상이에요. 네, 이 상태 그대로 들고 가세요. 오! 중간 사장님도 히트.
난 또 틀렸어. 자, 올리신 분은 내리면 안 됩니다. 예. 오늘 햇빛도 안 찌는데 반짝이고 있네. 자, 연등처럼 살짝 올라가다가 무너진 3m입니다. 빨간색 오징어. 내리자마자 한번 삐껴주죠, 깔끔. 자, 약간 사이드로 빠져서 2m입니다. 초보가 채비털림 무서운 데나 39살까지만 딱 경험해보고 했으면 40부터는 잘하는 40대였을 될 수 있을 뻔했는데 이게 원투만 주구장창 하다가 선상에 빠져가지고. 자, 현재 꼭대기입니다. 놀래네요. 꽃무가 이제 놀래미만 잡으라니까 눈길도 안 줘요. 와, 어떻게 이렇게 놀래미만 골라서 잡지? 아니, 놀래미. 와, 진짜 징하다. 이거 45는 되겠다, 씨. 와, 진짜. 야, 흰색 달자니 참 입질이 없고 빨간색 달자니 놀래미한테 이거 농락당하고. 45는 안 돼도 4점 되겠습니다. 와, 그래, 손맛 보여줘서 고맙다. 와, 광어 큰 걸로 온다. 와, 4점 놀래미. 자, 오늘 놀래미 잔치야. 아, 오늘 손맛만 보다 가야지. 제너프님? 네. 자꾸 고기 안 나온다고 놀래미 잡는데 뜰채 대고 그러지 말으세요. 아셨지? 아, 카운터기를 안 갖고 왔네. 여튼 지금까지 다섯 마리 잡았어요. 뒤에 이트! 놀래미! 아유, 아쉽네. 우럭이네. 선장님! 나 다운샷 채비 좀 한번 줘봐. 잠깐만, 이거 한번 흘려보고. 좀 이따요. 어? 아니요, 난 채비 자체가 아예 없어. 바꿔드릴까요? 아예 안 해요. 오, 이 친구 웜도 맞, 저 외기도 맞네? 외기 살래? 다음에 살게. 우와, 뭐 세 개나 있어. 다 가져가. 아무튼 다 가져갈게요. 꼬매야, 오늘 고기 잘 나오는 편이지? 생각이로요. 알봉이 오랫날은 별로 안 나오는. 아유, 씨. 야, 나를 제외하고 많이 나오고 있거든? 40호 우럭 다 죽었어. 잡아보겠어. 자, 단차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썼어요. 그냥 대략 50cm 좀 안 되겠네. 50cm 되려나? 자, 바로 어처 시작합니다. 자, 늦게 내리신 분은 바로 어처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5초 끝이라는 소린가? 또 놀래미 나왔다, 또 놀래미. 어? 이거 우럭 같다. 이건 우럭이겠지. 아싸, 강하다. 이야, 이것도 방생이네. 오, 방해네. 나 놀래미 잘했어. 오늘의 최대. 아, 빵빵 생물기 아니지? 아니요. 오늘의 최대요. 어쩐지. 나도. 너도 케이블 타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 야, 이거 방생하자. 그래요. 그럼 방생. 오케이. 사진 찍고. 사진 찍자. 자, 3m 무너진 어초입니다. 참 잘 잡으신다. 이야.
제너분이 동작도 빠르네. 네? 막 뛰어내려가네 막. 어. 이건 뭐 텅 했어. 내 손만 느낄 거야 이거. 오호. 이거 텅 했어. 수심 많이 깊지 않으니까. 그렇지. 아니 모르겠어. 광어네 광어. 잡았어. 야 이거 담을만하다 이거. 선장님 한수했으나? 자 광어 안수했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어우 단차 48? 50? 요거 좋네. 자 껌모 선장표 광어다운샷 채비입니다. 아 놀래미랑 확실히 다르다. 자 금방 그 자리에요. 또 한 마리 나와주나요? 입질 되게 시원했어요. 통 턱비. 자 진입합니다. 진입. 자 오우 진입하는데. 아 내가 할게. 아, 자, 부메이저, 부메이저님이. 아, 저. 하여튼, 초치는데, 아이가. 아, 아닙니다. 이거 안 했어요, 저. 오. 이야, 광어 두 마리째. 진짜, 드롭보너스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선장님, 이거 방생해야 되나? 니가 알아서 하세요. 아, 면방생 사이즈다. 이따가 방생하시지요?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방생 안 해도 돼요. 자, 일단 드세요. 예, 예. 먹을만 합니다. 아, 저 선장님이 깻잎 전문이라고 하자마자. 발봉이랑 나랑 반땅 해야 되겠는데. 웜하고 다 좋은 게? 쪼잘하기는, 저, 씨. 아, 불쌍한 제노프님하고 반땡 해야 되겠어. 아, 오. 야, 안 돼, 안 돼. 아, 너도, 야, 왜 이래. 아. 야, 이것도 못 봤냐? 어. 아유, 흔들리는 배에서, 한 손으로, 씨. 봐라, 어? 아, 못 봤네. 눈을 깜빡였네. 가운데? 오 많이 먹네? 무럭인가? 계속 먹네 계속 먹고. 뭘까요? 광어네 역시. 어이 어초에서 오늘 광어 이렇게 많이 나와. 형님 히트! 아 지구. 오! 와 제대로 히트다. 히트 히트! 우현 우현. 이야 이거 뭐야. 오 사이 좋다. 쉬 사자 되겠다 사자. 우럭이 우럭. 예, 사자는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자, 어초 거의 끝입니다. 자, 바닥 찍어보세요. 잡아봐야 땡기세요. 아, 저, 야, 너 초치지 마. 나 진짜. 놀래미. 땡기 마냥 땡기? 아, 놀래미야, 되게 놀래미. 톡톡 치는 게 놀래미야. 놀래미, 놀래미. 아, 땡기. 이렇게 톡톡 치나? 톡톡 치는 폼이, 어? 우럭인가? 한 마리만 잡자, 우럭. 아, 아 진짜 왜 싼 거를 그냥 몰랐다니. 아 됐어 됐어 됐어. 대박이다. 야 싼 거래. 와 진짜 봤냐. 자 볼락은 15cm가 방생 사이즈인데. 아 2m 어초예요. 아 15cm 빠듯합니다. 이건 살려줘야 되겠어.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야 진짜 놀래미 뭐 사이즈
5자 나올 생각이야? 이것도 3자는 훌쩍 넘습니다. 이거 살려줄게. 잘 들은 거 봐. 자, 놀래미 6마리째. 이야, 어떻게, 이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자, 뒤부터 전체로 다 들어가요. 히트! 광호, 광호! 히트! 제너프님. 오, 사이 좋아. 5자다, 5자. 넘겠는데? 와, 간만에 하네. 5자 살짝 오버되겠는데? 오, 시원 좋다. 이런 해무. 자, 4m 5초에요. 아, 또 이 놀래미야 이거? 자, 최대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놀래미 같은데 이거? 어? 그, 아니 그렇게 크지 않네. 오, 처음 잡았다. 와, 예, 한 마리 나왔어. 씨, 얘 이런 우럭이 나와야지. 대상어종이 우럭인데. 우럭은 오니야. 야, 오니야. 전업부님 살짝 안 될까? 35cm 될까? 40 딱 나왔네. 와, 이거 뭐, 먹이 먹은 거 봐. 40. 40? 이야. 됐어, 됐어. 나 이제 꽝 쳐도 돼. 두 개 같이 끼우니까 나오는구나. 형님, 조한수 잡으셨어요. 아, 형님, 조그만 거 아니에요. 이거 큰 겨. 예. 아, 네. 고맙습니다. 예후. 자, 같은 4m 5초입니다. 한 칼 했어. 자, 이제 전 꽝 쳐도 돼요. 어, 우럭이. 확실히 놀래미가 우럭보다 손맛은 더 좋네. 예, 예, 예. 예, 후덕후덕후덕하고. 우럭은 한번 끌려오고 바로. 자, 옆으로 살짝만 떼볼게요. 우와. 오, 크다. 이런 개우럭들이. 와. 제가 잡은 게 조금 더 크지만 크네. 아, 저런 걸 잡아야 되는데. 자, 우럭은 40 넘어야. 예, 네, 그럼요. 아, 벌써 12시 넘었어요? 아, 오늘 낚시가 재밌긴 재밌나 보다. 그러게요. 히트! 히트. 아니, 형님 말고, 여기 사장님. 아, 나도. 나 미치겠네. 나와야 돼. 바늘아, 뻗어줘라. 아이고, 또 터졌어. 아, 이런. 와, 많이 잡아졌다. 오, 겨울옥이네. 야, 혼자 다 잡으셨네. 잘 먹겠습니다. 봤었나보네. 되게 맛있네. 네. 8m 옆이에요. 여기 아주 살짝만 올라가요. 아니, 얘는 준내만 간다고 그랬더니 여기, 여기가 지도 보니까 대길산도? 외연도 다 와가지고.
아이씨. 아이씨. 자, 지금도 여쪽 올라가네요. 폴락 같았어요. 아, 형님 때문에 놀래미요. 아, 나 진짜. 아니, 형님, 거치도 않았는데. 와, 대박이다, 진짜. 형님, 저 놀래미, 이게 제일 작고, 7마리 잡았어, 7마리. 와. 좀 피해가다, 오, 짜식들아. 와, 어쩜 이러니. 아, 깜짝 놀래가지고 전동기 쓰지도 않았네. 릴링했네 그냥. 아이고. 와, 진짜 어쩜 이렇게 놀래요. 이 빨간 거 달았다고 하나? 야, 그래도 횟감은 잡았으니까 광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방생하고 하나는 횟더하고 우럭 딱 한 마리 잡았는데 4자 주는 게 우럭. 나머지 다 놀래미. 아, 오늘 두 자릿수 넘었는데. 응? 응? 아, 이랬으니까 안 잡혔지. 올라갑니다. 오호. 아, 또 놀래미, 진짜. 놀래미 조사, 이거. 어? 네. 모르겠어, 광어인지 뭔지. 놀래미는 아니었어. 아이고, 이거 드롭봉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야, 너 심하다. 와, 생리께서 물긴 뭐네. 물지, 나니까. 이야, 징글징글하다. 맛있어 봐, 엄마. 살려줄게. 아까 그 면방생이랑 비슷한 자, 사이즈인데? 조금씩 깊어지고 있어요. 네. 자, 삼광. 뭐, 새끼라고 해도, 광어는 광어지. 아니, 뭐, 릴링 하는데 막, 그냥 와서 물지? 아, 이게 생미끼에 물었다기보다는 오징어를 굉장히 길게 했어요, 제가. 그, 나풀나풀하니까 와가지고 그냥 덥석 문 것 같습니다. 근데 광어다운 입질이 아니고 후두둑하네. 후두둑. 와, 진짜 꼬지지하다. 어, 여기 예전에 캐스팅했던 데 같은데? 물이 잘 가니까 15m. 바닥에서 추만 살짝 닿을 듯 말 듯. 자, 여기 지도 보니까 대길산도인가? 보이던데? 오늘 잘 오네? 자잘한 손맛은 계속 있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 나도 한 마리 잡았다. 잠깐만, 이거 잡을 거예요, 내가. 아, 너무. 됐어. 왜 사이즈가 틀린 거냐고. 아, 나 참. 어, 여기 우럭 포인트인가 보네. 수심이 낮은 데서. 오, 히트. 크다, 저거. 오, 박어, 박어. 오, 여기, 뭐야. 사이즈 좋네. 히트! 와! 히트! 광어 잡아, 이제. 광따 포인트인가 보다. 자, 다시 여쪽 올라가네요. 또 잡으셨어. 앞에 히트. 에라. 여기, 자연. 우리 심지 형님 고기도 못 잡으시니까 뜰채질이나 하세요. 야, 너 지금 뚜껑 열리시기 직전인데 너 그러지 마라. 심지 형님 옆모습에서 막 살기가 느껴지는데. 어? 왜 한 마리가 두 마리 됐지? 이거 제너프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제가 넣었어요.
어, 어 문제... 저기 저 맨 뒤에 뒤에 좀 해줘. 신주행 갈 거야. 맨 야. 뒤에 좌야. 나 우야 동호. 어 여기 뭐지? 포인트. 오. 광호도 사이즈 좋아. 오. 꼬마야 추 줘. 나 추 10개 다 썼어. 다루나. 야 손돌. 아니 새거 말고 쓰던 거 없어? 썼어. 다운샷에 반응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단차 조절하고 핀돌을 묶고 할 시간이 없으니까 야 대충 봉돌 집결. 오우 뭐 갑자기 뭐 우럭도 터지고 광어도 막 나오고 포인트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자주 와보긴 했는데 오늘처럼 활성도 좋은 날이 없었네요. 아 진짜 뭔가 맞아 떨어지나 봐요 여기. 예 이렇게 활성도가 좋을 수가 없어. 여기서 보니까 다 보이네. 형님 환수하셨다면서요. 환수하셨다면서. 스타트요 스타트. 와 크다. 육자 좀 빠지겠다. 나보다 조금 작네. 선생님 원 무슨 색깔이야? 안 가르쳐줘. 아 저 씨 핑크요 핑크. 후미 히트 후미. 광어다 광어. 물어 물어 물어게 물어 물어. 아 핑크였어 씨. 쟤는 저만 미워해요. 뻥뻥이는. 야 웜을 잘 줘봐. 자 바닥에 엠보싱 바닥입니다. 별. 오 동호 사이 좋다 그거. 핑크에 단차가 높지 않아요. 아 50 안쪽. 아까도 똥 붙여서 나왔는데. 잘 읽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저씨보다 잘 타거든. 내가 어처만 바보지. 여하튼 나도 좀 탄다. 이야 후미 야 크다 커. 엄마야 가봐. 크다 커. 후미요 후미. 뭐야 손뱅이네? 아니 저기 뭐 저 뭐지? 삼식이. 어, 삼식이가 크게 나오네. 아 삼식이 천대 받고 있어요. 삼식이 가져가실 분. 삼식이 가져가실 분 손. 비싼 거보다. 네, 맨 뒤에. 축하드립니다. 다음 기회 내셨습니다. 비싼 거보다 나 저 회도 먹어보고 탕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네. 아이 놀래니 진짜 이거. 놀래니. 놀래니. 애롱 애롱. 어? 놀래니다. 놀래미 같아요? 어? 짜네? 오우 에러기네? 달봉이가 달달달달 털어. 야 이거 봐 짜서 에러가 아니야. 나오셔야 돼 선생님. 25cm? 글쎄 26. 오우 괜찮아. 야 진짜 운으로 한 마리씩 잡히고 이거. 아 근데 왜 이렇게 올라오면서 하는 게 놀래미랑 똑같지? 아하, 물이 죽었나요? 천천히. 뭐 내리지, 폴링 바이트야? 아이씨 터졌어. 어 안 터졌네? 에러 에러 에러. 어? 참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자 상대 가시 있죠? 독가시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집게로다가 바늘을 잡고. 요거 먹히네. 에이, 이거 먹을려나? 안 먹으면 말죠, 뭐. 생새우로 외수질도 아니고, 이거. 우럭채비, 죽은 새우, 냉동새우. 야, 너 먹으라고 한 게 아니야, 짜샤. 뭐, 지만한 걸 먹으려고. 너무한다, 안 나. 아이고. 머리도 먹었어. 그냥 넣어보지, 뭐. 뭐, 바닥에 터. 쳤어? 봉돌이 쳤겠지, 바닥은. 나? 어. 야, 이거 이만한 거 잡아서 던졌잖아. 그래. 턱 친 건 없고. 어, 없어. 자, 옆등 올라가고 있네요. 녹동가요, 여기가? 대표적인 가비 포인트인데. 와, 장판. 이런 장판 오랜만에 보네요. 바람 불고 너울 치고 꽃무무 타면 백파도 치고. 처음에 내리자마자 툭 치더니 마네. 와, 머리 또 떠먹었어요. 이게 희한한 게 대가리가 있으면 입질하고 없으면 입질 안 합니다. 거의 다 썩어가는 냉동새우인데 그나마 이것도 입질을 하네요, 생미끼라고. 근데 확실히 입질 빈도는 높아졌어요, 오징어보다. 내가 지렁이를 왜 안 가져왔을꼬. 이왕의 생미끼 낚시인데. 다른 건 기억 안 나고 놀래미 아홉 마리만 기억나네. 광어 세 마리 잡았지? 우럭, 뭐, 에럭은 조금 잡은 것 같고. 큰 거, 한 마리. 연방생 두 마리. 제노프님이 한 마리 주신 것까지 해가지고, 챙기는 거는, 그 물칸에 있는 거. 자꾸 옆으로 빠지네요. 어떻게 된 게? 물칸에 있는 것까지 해서, 우럭은 네 마리 챙겨가지고. 어우, 손맛은 징하게 봤어. 놀래미라 살았지. 짐 챙기시네. 아, 슬프다. 두루두루 오늘 손맛들 좀 보신 것 같아요. 큰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아, 난 뭐 꽃 못하면 항상 거의 반광이니까. 손맛은 진짜 원없이 봤네. 놀래미 손맛. 네, 놀래미 한 마리만 더 잡으면 열 마리인데. 한 마리 더 나올 거예요. 아, 아침에 좀 놀렸다고 또 이렇게 보보를 하시네. 응원하는 거. 오, 와. 막판에 히트하셨어, 또. 이야, 뭘까? 후두둑, 후두둑, 가드. 오. 역시. 자, 저도 종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동릴 사용 잘했고, 제가 꽃무무 탄 게 9월.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물이 또 섰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고생들 하셨어요. 한 달, 한 달? 거의 두 달 만에 타네요. 친구 보러, 지난번에 좀 며칠 전에 보긴 했는데, 배를 타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자, 전동릴 편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과는 뭐
이 정도면 만족하죠. 저 요즘에 어묵 떨어져서 굿이라도 한번 할 판입니다. 그런데 아주 만족하고 재밌게 잘 놀러갑니다. 아, 껌모와 함께 했어요. 13물. 마리수는 꽤 나왔어요. 뭐 담아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집에 가서 김초밥 먹을 정도? 광어 3마리 잡았고, 놀래미 9마리 잡았고, 우럭 3마리, 4마리 잡았나? 네, 방생 1마리인가 2마리인가 했고, 뭐 손맛은 징하게 보고 갑니다. 오늘 껌모와 함께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